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연애 시절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 불길이 너무도 빨리 사그라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고민이 많은 아내분의 사연을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과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 남짓된다는 글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저는 사실 그건 뭐 부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것이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면서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는 친구들도 있죠. 에이,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과학자 말을 잘 들었다고 핑계를 그런 걸 댑니까?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도 이거, 아유, 결혼 생활을 이거 왜 하고 있는 건가 싶겠습니다. 동성부부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고민인 안타까운 아내분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연애 때부터 남자의 외모보다는 유머러스함, 리더십 등을 보고 만났습니다. 2년이 넘는 연애에도 만나면 항상 즐겁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도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신혼 초에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희는 큰 다툼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어 제가 너무 미안하죠. 헌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자신의 문제겠죠. 원래도 외모를 보지 않는 터라 콩깍지 같은 건 크게 없었는데 그나마도 다 떨어져 나갔나 봅니다. 남편과의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편한 생활도 좋지만 자기 관리 안 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남자로서의 매력이 많이 반감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벼운 뽀뽀를 해오는 것도, 그 이상도, 부부관계도, 그나마 가벼운 뽀뽀는 하겠지만, 그 이상 되면 거부감이 생겨요. 심지어 관계 중에도 전혀, 아주 전혀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워낙에도 관계 갖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서 그냥 그게 좀더 심해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1년이 지나고 또 그렇게 여러 해가 바뀌게 되니까, 알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남편의 머리.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조짐은 보였지만, 뭐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직장도 옮기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난 우리 남편이라면 머리가 빠져도 괜찮아 라며 큰소리쳤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여자인가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흔히들 말하죠.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고. 가발이나 심는 머리, 약 같은 걸 알아봐도 남편은 시큰둥하네요.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머리까지 더하니 약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가발은 너무 티나고, 심는 것은 현재 직업상 여건이 안 되고, 나중에 심기로 했는데, 빨라야 2, 3년 후? 그때쯤이면 더 심해질 텐데 말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그게 뭐라고? 남편 마음 상할까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했다가, 싫다고 하면 또더 이상 얘기 안 꺼내긴 하는데, 제 마음은 어떻게 잘안 되네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남편의 머리 문제 말고, 제가 남편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정말 못 고치는 걸까?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런 걸로 이혼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남편에게도 큰 상처가 될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힘들고요. 남편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극복하신 분들 계신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결혼 이후 남편의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고 숱이 가늘어지나 싶더니 머리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덧 설상가상으로 대머리가 되어가는 게 느껴지면 더 당혹스러운 사람은 정작 남편 자신보다 아내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여자도 대머리와 살게 될 거라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이 확 깨는 거죠. 더구나 뭐 결혼생활 10년 이상 하고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아 이렇게 같이 중년에 접어들게 되는구나, 같이 늙어가는구나, 뭐 이런 인생의 깨달음이랄까? 그 머리숱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아직 30대라면 적잖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동년배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이건 윈내하고 사는 거잖아요, 기분이. 하지만 여기 대머리 남편이랑 사는 분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이야기. 아마 사연자분께 조언이 될 겁니다. 저는 대머리 용서됩니다. 제 남편 뒤늦게 공부해서 사자가 되느라 결혼이 좀 늦긴 했지만 머리가 벗겨지고 있던 중이어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온 거라 전 굳게 믿습니다. 저도 눈이 높은 편이었는데 인연이었는지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의 대머리가 거슬리지 않더군요.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아이 아빠 보고 수거지시니?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식수술해서 동년배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참, 그리고 대머리는 목의 유전이니까 나중에 자녀들 대머리 될까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사람만 좋으면 대머리 다 용서됩니다. 아셨죠? 그렇죠. 사람만 좋으면 뭐든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남자 외모는 결혼식 때 한번 쓰일 뿐이라고. 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남편의 경제적인 면과 성격일 뿐 이것이 받쳐준다면 남편의 외모는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죠. 잘생긴 남자 찾는 여자에게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죠. 너 남자 얼굴 파먹고 살 거니? 영상 시청하시는 여성분들 동의하시나요? 사연자분이나 그 남편분은 더 망설이지 말고 설왕설래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약을 드시던지 뭐 모발이식을 하던지 뭐 또 뭐 요새 세포치료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빨리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30대 초반부터 대머리였던 제 친구도 마흔이 되자마자 가발을 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머리가 수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그 친구도 의식했을 거예요. 제 시선이 처음 만나자마자 머리로 가는 걸. 하지만 야 너 그거 너 가발 썼니?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신수가 확 달라져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같은 남자한테도 이럴진데 여자분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대머리는 분명 장애가 될 거예요. 특히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들을 한다면 분명히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자명합니다. 대머리도 대머리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으로 그 넓은 머리 전체를 가리려는 최선을 다한 노력이 여실히 그 머리에서 드러날 때 아주 애처로움과 함께 아주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걷어올려서 반대까지 길게 머리를 덮은 그 몇 개 되지 않는 길고 가늘한 그 머리카락 말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 그 긴 머리카락이 휘날려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애처로움은 극한에 달합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고객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제대로 된 탈모 치료제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발명만 된다면 대박은 물론이고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을 테나 말입니다. 이게 전 지구적 가정의 행복에 기여할 테니까 이게 노벨 평화상을 좋아해요. 노벨 의학상 이런 거 말고. 탈모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넓혀보자고요. 사연자분이 짧게 언급했지만 결혼 후 남편이 집에서 너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실망한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자기 관리 안 한다고 말이죠. 남편들이 귀가해서 마주치는 아내의 모습에 뜨악하는 경우가 있죠. 무릎이 툭 나온 추리닝에 대충 늘어난 셔츠 입고 있는 거 말입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이 분명한 복장이고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아니 귀갓길에서조차도
예쁘게 단장한 여성들과 마주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아내는 폭탄 맞은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입안이 씁쓸해지면서 집에 쌩 하고 달려온 그 기분마저 후회가 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아내라고 이런 기분을 남편에게서 안 느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단지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아마 아내들은 남편들의 무매너 때문에 성적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런 거죠. 편의 소변 보는 모습 말이요. 화장실 문을 닫지도 않고 때론 변기 시트도 걷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 힘차게 오줌을 눕니다. 뭐그센 오줌발을 뭐 아내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들어가 보면 오줌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문도 닫고 좀 시트도 좀 올려서 오줌 누라고 좀 얘기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더럽고도 불쾌한 습관을 매일 겪고 또그튄 오줌 파편을 닦고 있노라면 남편이 남자로 보이겠어요? 그냥 그 전봇대에 오줌 누는 숙회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볼거못볼거다 보고 또 보여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로서 성적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려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성적 매력을 팍팍 품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